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씨는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진 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문준유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준우는 여심을 설레게 할 모습뿐 아니라 선아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문준유 역을 맡은 김현중입니다. 네, 문준우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도 정체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주인공 선아를 여자 주인공 선아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도 알아가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멈추는 그때 문준우 역을 맡은 김현중입니다.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만에 복귀작으로서 시간이 멈추는 그때의 문준우 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4년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어떤 말로 많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한다는 말보다는 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네,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드라마를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문준우를 완성시키는 데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만을 생각했고요. 뭐 솔직히 이제 제가 사장제작이라서 제 문준우 역으로서의 지난 3개월은 충분히 스스로 연구를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판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네, 뭐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